두 번째 저 연구물 해제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5년도에 저 세계 태권도 연수원에 이렇게 과업을 줘가지고 진행됐던 건데, 태권도, 그래, WTF의 정체성 확립에 관한 뭐 전통무예 연구, 이제 그 주제로 이렇게 진행되었던 연구 이제 관련입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그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이런 곳에 제출이 되어 있어요. 공식적인 겁니다. 그때 저기 작고하신 그 송창렬 선생님 이제 수박으로 참여를 하셔서, 그리고 택견에는 저기 저 지금 이제 보유자 정경화 선생님이 참여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권도와 전통무예 수바 태권 씨름 이렇게 해서 어떤 저뭐 관계성 등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거죠. 거기서 자 수박 관련해 가지고 저기 뭡니까? 그 보고서가, 아니, 수박 관련해서가 아니고, 그 연구 보고서에 수박 관련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일반에는 그 많이 알려져 있지 않잖아. 공식적인 보고서지만. 그래서 제가 그 부분 관련해서는 좀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저기, 뭡니까, 어떤 학술 연구물로 등재를 하고, 뭐 제가 출판한, 책에도, 필요한 곳에 이렇게, 첨부를 해 뒀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뭐 잠깐 해제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뭐이 내용이고, 들어가며 이거 저기 뭡니까? 저기 구글에서 그 검색하면은, 이게 저 뜨니까 한번 다 읽어보세요. 읽어서 뭐 손해볼 거 없으니까. 그런데 뭐 연구 취지 뭐 이렇고, 저는 뭐 글을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문장이 좀저 어설플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핵심되는 어떤 사실관계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우선은, 아이고, 그러면 내용이 많은데, 자, 2015년도에, 송창렬 선생님이 참여해서, 뭐 수박 관련해서 진행되었던 부분 중에, 이거 다 제가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동작 관련해가지고, 세계 태권도 연수원 연구 보고서에 수록된 기술 해제, 이게 그 이제 연구 보고서 표지입니다.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이제 이게 그 과업 사업이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수박과의 기술적 체계 비교 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 보고서에 수박 기술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서서 기본 자세, 두 번째는 수박치기, 그리고 세 번째는 발차기, 네 번째는 이제 넘기기. 이렇게 네 가지를 수박 기술, 로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연구 보고서에 이렇게 수록된 것이지, 이 사실관계와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서서 기본 자세는 이제 뭐 몇 가지 풀어보자면, 뭐 팔짱 끼고 절구질, 그리고 이제 제자리에서 손 들고 띔뛰기 이런데, 띔뛰기를, 그러니까 이 용어가, 연구자들이 조금 임의적으로 용어를 이렇게 쓰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영상이나 이런 것이 남겨지지 않을 때 나중에 이렇게 확인을 하려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띔뛰기, 그리고 한 손 들고 무릎 들기,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그 동작으로 이해가 됩니다. 손바닥을 치고, 한쪽 이 다리하고 이 팔을 이렇게 들어. 수박, 이거를 수박 친다 했거든. 수박 치고 이렇게 들어. 그리고 치고 반대쪽 팔다리를 이렇게 드는 동작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거들먹거리기 이거는 저기 어른이 하셨던 거잖아. 이렇게 건들거린다. 그리고 개걸음도 이렇게 서서 기본 자세에 포함을 해뒀네요. 보니까 이건 제가 한 연구가 아닙니다. 뭐 수박치기에는 뭐 2박치기, 3박치기 뭐 쭉 있고, 뭐 촛불 잡기, 한 손 걸고 치기, 뭐 오른손 잡고 오해노, 왼손 잡고 외노에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주먹치기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수박에서 이것만 하는 건 아니거든. 이 주먹으로도 칩니다. 그거는 다수의 행위자들, 그리고 기록하고도 이게 교차 검증이 되는 거요. 그리고 엽치기란 거는 저기 옆쪽에 있는 상대를 이렇게 친다고 해서 이제 엽치기인데, 이 용어도 조금 임의적으로 좀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올려치기, 내려치기, 그리고 발굽치기. 그 올려치기 같은 경우에 송창래 선생님은 올려치기 할 때 주먹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다는 이걸로 많이 했습니다. 이걸로 상대가 안면 부위 턱이나 그 다음에 붙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쳐 올리는 거, 이걸 많이 하셨고, 제가 이제 이 연구, 그 2015년 그때 제가 참관을 했었거든. 그 연구자들 몇 명이 저기 있고, 송창현 선생님이 이렇게 동작을 이렇게 할 때 제가 본 기억이나, 그때도 이걸로 이렇게 쳐 올리는 거, 이걸 하셔서 그 다음에 왼손으로도 하고, 그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발차기, 뭐 발차기가 있고, 그 발차기는 이 뭐 몸통 이상 이래 올라가는 부위를 차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송창현 선생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그렇죠. 그리고 명기기. 예.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양손 잡고 업어치기. 업어치기는 지금 저 유도식으로, 그죠?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업어친다라고 이해를 하잖아. 그런데 팔을 잡고 상대 이 다리가 좀 사타구니로 들어가서 이렇게 짊어져서 이렇게 하는 거를 업어친다고 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글자 용어만 이렇게 보며, 그리고 연구자들마다 자꾸 이걸 조금씩 임의적으로 이렇게 바꿨으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중에 실험과 공통되는 것으로 넘기기를 보고 있는데, 이 넘기기는 저기 권태원홍 1900년생이죠. 권태원홍, 그리고 송창렬 선생님, 그 다음에 오진환 할아버지,
그 다음에 김학현, 그러니까 저기 김달순 계열에서도 이 넘기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교차검증이 다 되는 거예요. 교차검증이 최소 20년 이전에 이게 다 됐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 이거를 등한시했거든. 2015년도일 건데 문화재청하고 내가 싸우지 않았으면 이 수박 관련해가지고 내가 이거 자료 정리해서 이렇게 그 연금을 등재하고 그 다음에 출판을 하고 출판을 하면 국립중앙도서관에 그 한 곳씩 납품이 다 되잖아. 어? 그리고 어른들 그 자료 그거를 내가 막 그 정리하는 것만 해도 지금 그 3년째 하고 있어. 나 이걸 안 했을 수도 있어. 문화재청하고는 2015년도에 그 싸우질 안 했으면. 교차검증이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험과 같이 기술 명칭이 고유적이지 않고 한글 표기로 되어 있는 것 뭐 이래 되어 있는데 기술 명칭이 고유적인 것, 그러니까 어른들이 얘기를 하실 때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자 회사하고 그런데 고유적으로 쓰신 게 있고 그리고 조금 그 임의적으로 쓰신 것도 있어요. 그리고 뭐 한글 표기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절구질, 던지기, 뒤넘기, 뭐 닦아채기, 허리 꺾기, 망돌림, 뭐 타 누르기 등 의미와 명칭에서 유사한 점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수박의 특징을 상대자와 이 거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영부에서 그런 거예요. 제가 참여한 게 아닙니다. 저는 참관만 했습니다. 즉 송기술이 미치는 거리로 제한된다고 봤다. 그러니까 이 상대자가 여기 있잖아. 상대자가 있으면은 손이 미치는 거리 이걸 수박의 거리로 봤다는 겁니다. 보고 있다 연구 결과로. 그러니까 태권도 다 하면은 더 이렇게 거리가 떨어지겠지. 그리고 씨름이면 더 가깝게 붙어야 될 거고. 그래서 수박의 어떤 이제 거리로는 총기술이 미치는 거리로 이렇게 제한된다. 그걸 이제 뭐 수박의 특징이다 이렇게 해뒀는데 그거는 언뜻 이해는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태권도와 이제 비교로 태권도는 주먹으로 지르기 그리고 손날 뭐 이런 걸로 치기 위주라며 수박은 이 외에도 치기 외에 잡는 거 이런 기술들이 있어서 좀 더 다양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리고 수박에서는 이제 발차기가 이제 허리 이상을 넘지 않는 것으로 태권도와 이제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태권도가 가라테 수기 기술에서 벗어나 위력 격파 추구 등에 대한 배경적 요인을 제공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기 수박에서 이제 단매라 하거든. 이게 북한식 용어인데 한 차례 쳐서 절단된다 이겁니다. 또 수박은 기술적인 난이도는 높지가 않아. 그런데 이제 개념이나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에 충분한 숙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절구질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압력을 높이잖아, 그지? 압력을 높여서 그걸 바로 그냥 쳐 넣는 거요. 들 때도 마찬가지지, 그지? 들어서 패대기 칠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체가 된다. 체.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이제 풀어서 쓰는 거지. 그래서, 태권도에서 추구하는 어떤 뭐 위력 극파 여기에 대한 뭐 배경적 요인을 제공했다. 뭐 직접적인 그 관계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수박에 이제 단메다에서 이제 그런 건 강조되지. 그죠? 그러니까 까짝대지 않는다고. 까짝대지 않고 수박에서
두 사람이 붙어가지고 하는 게 그냥 치는 거 아니야. 치면은 뭐, 그, 그냥 맞아주는 거요. 어? 옆구리 친다 해가지고 내가 쓰러지지 않을 정도 피멍밖에 더 드냐고. 그지? 쇄골 하나 꺾어진다 내가 죽는 거 아니거든. 어? 그 대주면서 그냥 치는 거요. 그냥. 붙어가지고. 그게 수박의 격투적인 어떤 저 형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 기술적인 비교, 그 다음에 뭐 견제 거리와 스텝 이동 방향에 따른 차이를 서술하고 있고, 수박의 어떤 공격 기술이 타격 외에 이제 넘기기, 꺾기, 낮은 발차기를 구사한다고 했다. 근데 꺾기는 어떤 걸 얘기하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실험보다 넓은 거리에서 상대를 타격하고 넘어뜨려서 제압을 한다. 견제 거리가 더 높고 좌우 움직임 폭이 폭도 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 좌우 움직임 폭이 큰 것은 태권도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발차기 위주로 하니까 그지? 아, 옆으로 이렇게 돈다 해봐야 어떤 목적성이지, 목적성. 어차피 전면에서, 그지? 1대1로 이렇게 저 차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수박은 조금 저 차이가 있는 게, 상대와 마주하지만 상대가 들어올 때 또는 내가, 의도적으로 측면으로 들어가서 상대 옆을 이렇게, 옆에 위치를 이렇게 차지하는 경향이 있어.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제 좌우 이동 폭이 저 크다고 볼 수 있죠. 전면인데 계속 여기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측면으로 자꾸 들어간다 이거잖아. 그지? 그래서 좌우 어떤 이런 폭이 크다. 수박을 그러니까 개그럼에 대한 이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좌우로 움직이는 개그럼이 주 스텝들이 되고, 그리고 수박은 근접전에서 발달된 무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무예 기술 명칭에 관한 특징으로서 타격 부위를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뺨을 친 다음에 그냥 타격 부위가 뺨이니까 뺨치기가 되겠지. 이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기술 사용에 대한 상황적 표현. 그리고 태권도와 전통무예 체계 비교 이래서 실험, 수박, 택견, 태권도 이렇게 구별해 가지고 어떤 기술적인 거 명칭 이렇게 나열하고 좀 비교를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박에서 하는 어떤 동작을 좀 이렇게 또 사진으로 몇 장 이렇게 첨부해 뒀는데 그건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두 편을 짧게 찍었는데 첫 번째는 백기환 선생님이 2013년도에 한겨레 신문과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보여주셨던 이제 본인 말씀으로는 이제 몸짓이라고 하는 거, 그것과 수박과의 형태적인 어떤 비교, 동일성, 유사성, 그걸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 그 다음에는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세계태권도연수원에 과업을 줘가지고, 태권도하고, 씨름, 수박, 택견, 이거 어떤 저 기술적인, 이제 역사하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인데 역사는 저 논외로 하고 기술적인 어떤 뭐 비교 이제 연구에서 그 보고서에서 이제 수박 부분을 제가 발췌해 가지고 좀 이렇게 해제를 했습니다. 자.